나 바지락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 막 이래 이래. 그것도 호미도 없지. 이래서 차에 뭐 하나씩은 다 갖고 다녀야 돼. 꽃기가 늦게 아니라 바지락을 캐어야 되는데 이거? 바지락이 얼마나 맛있는데. 자, 오늘은 파도가 치는 관계로 어종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어종은 뭐냐, 바지락 캐기. 야, 바지락 잠깐 캤는데 벌써 이만큼 잡았어요. 야, 어마어마해요. 야, 바지락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 막 이래 이래. 어차피 못하는 거 파도가 가시기 전까지는 한번 열심히 바지락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호미도 없어. 응? 호미 없어가지고 뭘로 캔지는 오늘의 도구는 얘입니다. 겁나 그냥 냅다 그냥 계속 뒤적거리는 거지. 응? 먼저 큰 돌을, 조망만한 돌들을 다 걷어내요. 이봐 이봐, 걷어내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봐, 야 사이즈 좋죠? 응? 금방이야 금방. 어차피 뭐 물 안 빠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바지락이나 캐야지. 그리고 참고로 바지락 조개구이 한번 드셔보세요. 겁나 맛있습니다. 이봐, 막 긁은 자리에 또 있어 이렇게. 돌멩이 어디였니? 바지락 보실 때 주둥이가 하얀 게 사는 거예요. 응? 봐봐. 막 나와, 막 나와. 막 나와. 이봐. 이봐. 여기 하얀 그 잎 주둥이가 하얗죠? 이런 게 사는 거예요. 시커멓거나 누리끼리 한 거는 죽은 거니까. 어? 잡지 마시고 해담을 또 열심히 또 잘하셔야 돼. 이봐. 계속 나와, 계속. 이봐, 여기 옆에도 있어. 이봐.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얘는 죽었다. 보이시죠? 얘는 좀 간 것 같아. 이건 물로 한번 헹궈보면 아닐까? 야, 내가 씨,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지락을 잡으러 왔다. 야, 바지락. 요건 죽었고, 요건 죽었고, 예, 세 개는 살았어요. 뭐, 이 정도면 뭐, 바지락 맛있는 거 아시죠? 야, 여기, 우리, 꽃게 잡을 게 아니라 바지락을 캐어야 되는데, 이거? 바지락이 얼마나 맛있는데. 된장찌개 로스 맛있지. 바지락 큰 사이즈들은 조개구이 진짜 추천합니다. 우리 애들 조개구이를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바지락을 잡아봤어요. 조개구이 한번 먹더니 다른 조개를 안 먹어. 다 바지락만 먹어. 야,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도 호미도 없이. 이래서 차에 뭐 하나씩은 다 갖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차가 점점 커져야 돼, 또. 아유, 한 곳도 없죠? 한 곳에서만 어마어마하게 컸네. 응? 이봐. 컸던데, 옆에. 이봐.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어? 내가 막 휘적거렸던데. 그런데도 밑에 다시 보면 나와 있어요, 애들이. 이봐. 막 나와 있어. 계속 나온다, 계속 나와. 아이고, 야, 이봐. 야, 이 사이즈 좋죠? 요런 건 조개구이 해 먹어도 돼요. 요런 사이즈들. 싫어다, 여기. 여기 양식장 아니야? 양식장 큰 말 없었는데. 내 손으로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습니까? 아, 이제 그만 잡아야겠다. 어우씨. 아이, 그만하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아유, 이 정도면 많이 잡았어. 겁나 잡았어요. 됐어. 얘는 좀 시커. 많이 잡았어, 이봐. 시커 먹겠다, 시커 먹어.